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되 큰 은혜, 마지막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 번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 교회 지휘자한테 특송해 주십시오 했으면 뚱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음악인들은 미리 이야기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늘 즉석에서 또 특송하라고 했는데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귀한 반주가 참 은혜로웠고 많은 우리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헌신이 귀하고 놀랍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로마닉 교회가 이번 새로운 영적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큰 축복이 생기겠다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후 시간에 1시간 반씩 부흥회도 아닌데 1시간 반씩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성도님들이 좀 줄입시다 해서 10분 줄였어요. 10분. 또 너무 길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줄이다가 다시 좀 길게 또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빨리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생각하시고 꼭 붙잡으시면 우리 인생에 크나큰 변화와 축복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늘 성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인지 속에서 그들이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을 마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의 생각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늘 하나님을 향한 떨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생각하면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엄청난데 성전을 떠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의 땅에서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신앙에 떨림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유독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고라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고 사촌이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마음이 많고 특별히 성막을 옮겨갈 때 지성소를 옮기는데 이 고라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를 옮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를 옮기는데 고라가 쓰임받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모세만 왜 추장받느냐, 왜 아론만 칭찬받고 나는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는 집중하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믿지 말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자라고 선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향력 있는 지도자 250명이 손을 들고 고라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지도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고라가 선동을 하니까 250명의 지도자들이 고라 편이 맞다고, 고라가 맞다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선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해도 모세가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보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조상인 고라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 고라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떠나라, 고라 편에 있든지 떠나든지를 하라 했을 때 고라 자손들은 선택했습니다.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할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고라 자손들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들은 가만히 고라 할아버지 선조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통째로 다 땅에 묻히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였지만 옳지 않다 생각하는 편에 서지 않고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편에 그들이 섰기 때문에 통째로 삼김파 될 때 살아남은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과 주님의 집에 머물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떨린 긴장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리의 성전만 보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고라 자손들의 후손들은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직업 역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살았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떨리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떨림의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모함이 모태신앙의 굉장히 약한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보았습니다. 주의 전에 머무는 자들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성전에서 태어나서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적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떨림,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셀라는 어떤 말입니까? 셀라는 멈추어 생각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셀라. 오늘 시편 84편 1절로 4절까지 기록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주의 성전에 있는 것에 대한 떨림, 예배의 떨림, 예배에 대한 떨림, 주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고 봉사하게 되는 그 선한 떨리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셀라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자. 우리에게는 신앙의 떨림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주님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밤이 맞도록 그 말씀을 붙잡았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 셀라라는 뜻입니다.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신앙생활 많이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도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셀라, 멈추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모태 신앙인인데 내게는 신앙의 떨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으로 내 인생을 치시고, 사건으로 치시고, 환경으로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신호는 주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겨우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야,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신호를 주셨을 때는 내 인생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9, 8, 7, 6,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선한 떨림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고라자손들은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 떨림의 마음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떨리는 마음, 처음 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자, 그 설레임에 떨리는 마음은요, 어디서 있었는가?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힘을 얻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에게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들어오는 통장에 찍혀지는 잔고를 보면서 힘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할 곳은 주께 힘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나의 남자친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을 때 신앙의 떨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자손들의 모습의 고백을 보면서 누구에게 힘을 얻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주께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내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오랫동안 내 생명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빼는 게 참 중요해요. 내 몸에 힘이 빠져야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몸에 힘이 빠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주께 힘 못 받습니다. 모든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 힘을 빼면 다 잘합니다. 골프도 멀리 칠 수 있습니다. 테니스도 잘 칠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면 되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인생의 문제도 내 몸에 힘을 빼는 순간 우리는 아주 정확한 선수가 되고 정확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게는 든든한 자녀가 있다.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힘이 들어가면 영적 교만으로 갑니다. 그러면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내게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 떨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고라자손들은 주께 힘을 얻고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을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유일하게 남아서 주의 성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힘은 주님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말이죠. 신앙생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내 얼굴에 이마에다가 성도 이렇게 적고 다니면 어떻게 좋을까요? 내 이마에다가 성도 딱 새겨지면 다니면 아, 저 사람 성도네 금방 알잖아요. 나도 알 수 있죠. 거울만 보면 성도 적히면. 그런데 이름이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방법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육의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내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제일 먼저 영적인 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복이 임하고 육체적인 복이 임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란 말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쏟아지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육체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성도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는데 물질을 받았습니다. 독이 됩니다. 그 물질로 여러분이 엄청난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없는데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주께 힘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주께 힘을 얻어야 영적인 복이 많은 거예요.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이 자리가 비어 있을까요? 영적인 복이 많은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일부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가실까요? 안 갑니다. 왜 갈 수밖에 없는가? 영적인 눈이 안, 복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복을 많이 주셔야 물질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복을 주셔야 건강의 복도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복을 못 받았는데 아무리 건강해 보세요. 그 건강으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복을 주셔야만 명예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복을 주셔야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6절에 보면 갑자기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이는 뭐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는 데는 혼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것은 내 몸의 힘을 쫙 빼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께 힘을 얻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더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아주 작은 단어들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예수 믿으면 어떤 이들은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눈물 골짜기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눈물 골짜기 지납니다. 내 눈물을 쏙 빼게 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함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 한인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 힘을 얻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힘들 때 함께 눈물 흘려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께 힘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졸음하면 툭툭 치면서 깨워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옆 사람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러면 눈물 골짜기를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데 나 혼자 있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어요. 자, 7절의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더 얻어. 신앙생활은 한계를 두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오전 예배까지. 끝.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계가 없어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영적인 세계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요만큼 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저 사람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세요.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부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 속에 역사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께 힘을 얻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께 힘을 얻고 하면 여러분이 더 얻어 이렇게 하세요. 주께 힘을 얻고. 네, 한 분이 안 하시네. 자, 주께 힘을 얻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주께 힘을 얻고. 야,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을 더 얻어야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진짜 많이 한 거야. 더 얻어야지. 내가 예배 열심히 이만큼 참여하면 잘한 것 아니야? 더 얻어야지.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신앙생활은요, 유별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암 병동에 전부 어린아이들이에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20대인데 순서가 없다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가 더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나도 귀하지만 옆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나도 귀하지만 옆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주께 힘을 얻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더 얻어. 오늘 우리가 주일 성일을 맞이해서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은혜 못 받으면 6일은 엉망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일 성일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6일의 시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때 은혜를 받아야지 6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안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저도 점심 먹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 다닐 때 점심 먹으러 많이 다녔어요. 어느 교회가 맛있을까? 어떤 교회는 가니까 1달러 내고 먹고 어떤 교회는 2달러 내고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는 점심을 찾아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 수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주님,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집사님 안 왔네.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주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힘을 좀 빼세요. 자, 한번 이렇게 몸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요 잠이 옵니다.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는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내게 힘이 들어가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다쳐요. 그래서 내 몸의 힘을 빼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마음에 소망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적인 순서. 영의 축복, 육의 축복. 그러나 육의 축복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러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자가 되면 열심히 할게요. 멀리 멀리 갔더니 가버렸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어려움의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물질의 복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위험합니다. 내가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십니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주께 힘을 얻는 거,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만난 이 공동체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고 나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이 제게 자꾸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졸립니다. 주여!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웃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야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께 힘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성도들이 옆 사람이 앉았습니다. 아, 오늘 진짜 오늘 기분 나쁜 사람 옆에 앉았네. 그러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속에서 묶임 바 되는 관계, 불편한 관계, 어려움의 관계들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관계가 불편함이 없이 나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울 수 있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어느 문이 열리는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을 받겠죠.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간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간증, 보세요. 내 입술의 간증.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다. 이 간증이 그냥 나오는 간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정확해질 때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길게는 5, 60년, 70년의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힘이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가장 기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가족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이었습니까? 명예를 얻기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고라다선들은 보았습니다. 명예, 물질, 능력, 그것으로는 힘을 오래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여러분 잘 유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로마 한인교회에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눈물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성도들이 함께 와서 찬송을 부르고 위로해주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누가 가족도 사실은 오기 힘듭니다. 어려움의 눈물의 시간에 가족들도 함께 와서 위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 와서 따뜻한 손을 잡고 눈물 흘려줍니다. 사랑으로 축복해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내 눈물의 기도가 함께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문이 열리고 그래야 우리 입술에 간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라. 신앙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내 뒷모습이. 앞모습으로는 몰라요. 앞모습으로는. 그러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이 시대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선수로 늘 손을 들고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에 힘을 쏟았던 단 한 사람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너의 가정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의 직장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열정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늘 열심내다 지치고 열심내다 포기하고 열심내다 섭섭해지는 아픔 속에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틈이 벌어졌는데도
괜찮다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께 힘을 얻어야만 영의 축복을 받고 영의 축복을 받아야만 육적으로 받은 복이 내 인생에 독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복을 받는 일에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은총의 샘을 만나고 기쁨의 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 인생의 간증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의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다짐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로마 한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주의 몸된 사자를 함께 힘을 모으며 주의 사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반드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에게 앞날의 축복을 다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심령을 모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